자, 이제 5번부터 또 다시 출발해보자. AB가 서로 배반이고, 배반하면 생각나는 건딱두 가지가 있어. 합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뺄게 없는 걸. 곱사건은 0이다. 뭐 이런 두 가지 사실 가지고 모든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는 편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PA 플러스 PB가 3분의 2고 둘의 곱의 최대값 구하라니까 당연히 뭐가 생각나야 돼? 둘다 0보다 큰데 단수기하 평균이겠지? 그냥 A 플러스 B라고 할게, 이거를. 그러면 3분의 2고 내가 구해야 될건 AB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게 나왔고 3분의 2니까 대입해서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B는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 9분의 1을 확인하는 거지. 그 다음 컨셉도 동일해. 2차 함수로 풀지는 않을게, 이거를. 자, 이것도 아까랑 동일하게 A 플러스 B가 뭐 2분의 1이다 써버리면 되고, 이게 AB의 최대값이니까 또 산술기하 평균 써보면 돼.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되지? 그 다음 양변 제곱하면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4AB가 되지. 그래서 AB는 1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298번은 서로 배반 사건이고, PB의 최대값을 구하래, 되도록이면. 그러면 배반 사건이라는 것의 개념을 다시 정확히 이해를 해보면, 배반 사건이라는 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야 돼. 그러니까 A가 발생하면 B는 발생할 수가 없어야 되는 사건이야. 그래서 배반 사건은 주로 이제, 주로가 아니지, 원래 그렇지. 동일한 시행 안에서만 형성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축구를 했어. 축구를 하면, 만약에 승부를 가른다면, 이 승부 안에서는 뭐 이기고 비기고 지고는 동시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들이 각각 배반 사건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지. 하지만 동일한 시행에서 반드시 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상을 당해. 부상에 관한 거는 안 다쳤으면 정상, 다쳤으면 부상인데, 이것도 부상 안에서는 서로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배반이 돼.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의 시행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행 안에서 뭐 특정 사건 무엇을 결정짓느냐에 따라서 배반이 누군가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바로 배반 사건이 되는 거야. 어쨌든 배반 사건이 있는데 뭐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당연히 합사건이 어떻게 돼야 그래도 확률 PB가 커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막 축구 안에서 여러 가지 배반으로 나뉘기보다는 그냥 아예 전 사건 S를 A랑 B가 나눠 가져버리면 B가 엄청 크겠지. 그나마 이제 합사건의 확률이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PA와 PB의 합이 1이 될 때가 그나마 PB가 가장 클수 있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일례로 축구로 예를 들어놨는데 승부와 부상으로 나뉘고 막 사건이 뭐 A, B, C가 있는데 요것들끼리 배반이다. 또 여기도 E, F라는 어떤 사건 부상과 정상의 배반으로 막 나뉘기 시작하면 확률이 굉장히 작아질 수가 있거든. 그렇지? 전 사건에서 확률들 이렇게 나눠 가져 버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사건을 특별하게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A와 B가 어떤 확률들을 나눠 가져버리면 그나마 전 사건의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최대가 될 때는 바로 배반일 때 이렇게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둘을 빼보면 마이너스 3PB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PB는
9분의 2라는 최대값을 갖게 돼. 그 다음에 똑같아. 똑같아. 1 써놓으면 돼. 그럼 빼면 2PA는 2분의 1이 되고 PA는 4분의 1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99번은 합사건의 확률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거는 거의 방금 위에 문제랑 좀 비슷한 의미로서 뭐 집합에서 우리가 풀었던 내용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 집합에서 이런 식 썼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4분의 1이래.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래. 얼마를 빼야 최대가 되겠어? 요 값이. 아무것도 안 빼줘야 최대가 되겠지. 즉, 최대일 때는 얘가 최소가 돼서 얼마? 0이 돼야겠지, 0. 즉, 두 사건이 배반일 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이 값이 확률적으로 가장 크게 나올 수가 있잖아. 0을 빼면. 그래서 최대 값은 이제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럼 최소 값은 곱사건의 확률이 엄청나게 최대한 커져야 되는 거잖아. 커진단 말은 예전에 기억이 날 거야. 이 두 확률을 가지고 곱사건이 제일 커지려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작은 걸 큰 게 그나마 집어삼키면 이게 곱사건이잖아. 교집합. 그지? 오케이? 최대한 많이 빼줄 수 있는 양은 아무리 많이 빼도 4분의 1까지는 뺄 수 있다는 소리야. 그지? 공통 부분이 P, B 더 큰 놈이 될 수는 없잖아. 둘의 공통이니까.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B 전체가 돼서 뭐 2분의 1이다. 여기 4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둘을 더하라니까 더해보면 뭐 4분의 5가 되니까 정답은 9가 되겠지. 동일한 방식이야, 얘도 근데. 자, 다시 한번 써보자. P, A, 합사건 B는 PA 플러스 PB 빼기 PA 곱사건 BR. 그러면 이제 얘를 지우고 얼마를 써놓으면 돼? 4분의 3을 쓰면 되고 얘를 또 지운 다음에 4분의 2를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PB를 구하고 싶어. 그럼 PB만 놔두고 얘들을 이항을 시켜보자.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되지, 넘어가면서. 그 다음 플러스 PA 곱사건 B가 되지. 자,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이번에도 최대가 돼야 되지. 이번에는 큰 값을 더해야 커지니까. 그러면 PB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PA를 봤을 때는 아, A를 이렇게 B가 B라는 사건이 이제 집어삼켜버린 케이스가 그나마 커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럼 최소는 어떤 사건일 때야? A와 B가 당연히 배반이면 그나마 제일 작아질 수가 있잖아. 얼마로 작아지냐? 0으로 작아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최대는 얼마가 되고 아까처럼 4분의 3이 되지? 요거랑 요거 더해져서 최소는 얘랑 얘가 더해져서 2분의 1, 즉 4분의 2가 돼. 그래서 둘을 더하라니까 정답은 똑같이 4분의 5가 나오게 되지. 이제 6번 라인이고, 아이고. 이렇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나 봐. 6번 라인이고, 15개의 제비 중 8개가 당첨 제비라 할 때, 이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당첨 제비가 나오지 않을 확률 너무 쉽네. 일단 15개에서 2개를 뽑는 시행이니까 15, 12로 출발을 하겠지. 당연히 15 곱하기 14 나누기 2 해서 계산은 해놓자. 이렇게 105개네. 105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안 나온다는 말은 7개가 당첨 제비가 아닌 거잖아.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1개도 안 나온다는 말은 당첨 제비 아닌 것만 2개 뽑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21이 되고 7로 약분이 되네. 아, 5로 약분이 되네. 5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적어도 1개 당첨 제비 1 확률이래.
최소한 한 개라도 나와야 된다는 방금 1번에서 구한 게 여사건의 확률이잖아. 그지? 하나도 안 나온다. 의 반대잖아, 이거는. 따라서 1에서 그 여사건의 확률을 빼서 그냥 5분의 4로 계산하는 연습을 하래. 자, 300번도 동일하게 또 이해를 해보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일단 10, 시, 3을 계산은 해놓고 가자. 10, 9, 8, 3, 2, 1. 120개고, 120개 중에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제비의 여사건은 뭐야? 당첨 제비가 나오지 않는 경우지. 그러면 두 개가 당첨 제비니까 아닌 건 8개라는 소리지. 그래서 8개 중에 두 개를 뽑아버리면 당첨 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겠지. 얘는 얼마냐? 28이겠네. 그럼 약분을 통해서 47에 28, 43, 12. 8, 7. 맞는데? 뭘 또 실수했냐, 내가. 아이고. 아, 3개를 뽑는 문제다. 83이다. 자, 그러면 아닌 것 중에 3개를 뽑았어. 그럼 당첨제비 없어. 계산하자. 8, 7, 6, 3, 2, 1이었어. 56개. 4로 먼저 나눌까? 4, 1은 4, 4, 16. 15분의 7이니까 나는 여사건 계산한 거잖아. 여사건의 확률이 15분의 7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4번 체크해 줘야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문제 살짝 읽어볼래? 흰 공을 적어도 한 개를 꺼내지. 두 개를 꺼내는데. 물론 여사건으로 안 해도 되기는 해. 이번엔 그냥 여사건 아닌 걸로 한번 풀어볼까? 근데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 여사건을 안 풀어버릇하면. 즉 흰공을 적어도 한개 뽑는단 말은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두 개를 뽑으니까. 혹은 흰공 두개 뽑아버리고 검은공이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거 계산해도 되긴 하지. 자, 7시 2분에 3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요거 배반 사건이니까 더해서 합사건을 계산하자. 7, 시, 2분의 흰 공만 두 개. 3, 시, 2지. 그러면 앞에 거는 21분의 12고 21분의 3이니까 21분의 15고 약분하면 정답은 5번 체크할 수는 있어. 간단한 건 꼭 6건으로 안 해도 되기는 해. 자, 이번에는 뭐 두 개의 원두를 합하여 열 가지 원두가 있는데 이 중에 에티오피아산이 N개 있고 그럼 케냐산은 10배기 N개가 있는 거네. 이때 두 개를 동시에 택하지. 당연히 10, 시, 2부터 출발을 하겠지. 적어도 한 가지가 에티오피아산 원두일 확률은 이건 여사건을 하는 게 확실히 좋지. 얘의 여사건은 뭘까? 모두 케냐산일 때지. 그치? 그럼 케냐 10-NC2가 여사건이란 소리지. 여기만 두 개 나와버리는 걸. 근데 여사건의 확률은 얘만 봐도 얼마라는 걸 알아야 돼. 3분의 1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보자. 여기는 45고 10-NC2인데 3분의 1이래. 그럼 45 올려서 곱하면 10-NC2는 15가 되고 몇 C가 15라는 건 알지? 6C일 거야. 6C2. 쇠는 4가 돼야 되는 거지. 자, 302번이야. 9명이 아, A조는 5명, B조는 4명 있는데 3명을 동시에 귀가 도우미로 선택을 하는데 근무조 A와 B에서 적어도 한 명씩 선택될 확률을 계산하래. 너무 쉽네 이것도. 일단 9명 중에 3명을 뽑아놓고 시작을 하자. 9, 8, 7 84네. 자, 그럼 84가지 중에
이 여사건은 뭐야? 얘가 이렇게 하나, 둘, 둘,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적어도 한 명씩 선택을 받는 경우지. 여사건은 0개 3, 3개 0 이렇게 나올 때가 여사건이라고 볼수 있지. 그지? 여사건을 계산하나, 원래 사건을 계산하나 똑같을 것 같아, 이런 경우는.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는 않지만 계산이 좀 쉽겠지, 아무래도. 에? 자, 그러면 여사건으로 또 가보자. A만 3명, B만 0명 뽑을 때는 당연히 84분의 A만 3명, 5이 3이겠지. 그 다음에 0, 3도 해볼까? 84분의 B만 3명 뽑는 거, 4이 3이겠지. 그럼 요거는 10이고, 요거는 4니까 84분의 14지.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될 여사건은 84분의 70이 되고, 약분 7로 하면 12분의 10, 6분의 5가 되네. 정답 나왔지? 자, 그 다음에 2번이야. 남, 넷, 여, 넷을 적어도 2명은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이 말은 여사건으로 봐야지, 당연히. 여사건은 뭐야? 여산건. 여사건은 뭐야?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지, 남학생이. 근데 사람 수가 똑같아, 공교롭게. 이웃을 시키랬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 두 명, 세 명, 네명 모두 이웃할 수도 있으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아예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를 빼버리면 되죠. 그럼 이웃하는 것만 남아있겠지. 근데 사람 수가 똑같기 때문에 교대로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남녀, 남녀. 그치? 그럼 먼저, 아, 게다가 원순열 아니야. 중요한 표현이야. 이렇게 자리에 열을 만들어 놓으면 자리마다 뭐 번호표가 붙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앉으면 다른 게 돼버리는 거야. 이건 그냥 순열이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8팩토리얼이고, 남학생을 앉히는 방법 4팩토리얼 곱하기 여학생도 여기에 4팩토리얼로 앉혀야 되지. 그런데 이웃하지 않더라도 남학생이 이 십자가 배열로 앉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것도 4팩이고 여학생을 여기 앉히는 것도 4팩토리얼이니까 같은 짓을 두번할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8, 7, 6, 5고 요게 4, 3, 2, 1이니까 이렇게 해서 8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서 6이 보이지. 35분의 1이니까 정답은 여사건 35분의 3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70을 곱하였으니까 정답은 68이 나오는 거지. 7번이야. 배 6개, 사과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과일을 동시에 꺼낼 때 일단 전체는 10시, 즉 45가 됐을 거야. 자, 적어도 1개가 배래. 여사건 생각해야지. 여사건은 모두 사과지. 예? 최소한 하나의 배의 반대는 배가 안 나오는 경우니까 사과만 나온다. 그래서 사과 4개 중에 2개가 나오면 되겠지. 4시니까 45분의 6이겠지. 그래서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여사건이었으니까 정답은 15분의 13을 적어줘야 되지. 자, 사과 1개가 한 사과 1개 이상이래. 사과 1개 이상. 그럼 1개 아니면 2개네, 사과도? 이것의 또 여사건은 뭐야? 사과가 안 나오는 경우지, 아예. 모두 배지, 배. 그래서 이것도 45분의 얼마냐? 6개 중에 배만 나오는 경우. 6이 15지. 그럼 3분의 1이니까 정답은 3분의 2로 바꿔서 적어줘야 되지. 똑같네. 2명을 또 뽑는데. 이렇게 많은데. 25시이겠지. 25 곱하기 24 나누기 2 해보자. 10이고, 뭐, 300이나 나오네. 자, 전체는 300이야.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 반대는 여학생만이지. 여사건은 13시 2야.
그러면 13, 12를 2로 나누니까 78이 되겠네. 그럼 전체 확률에서 이 6건을 빼면 300분의 뭐 22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약분이 3으로 되네. 6으로 되네. 6, 5, 30. 6, 3, 18, 6, 7에 42. 그래서 정답이 50분의 37 맞지? 자, 여학생이 한 명 이상이래. 그 반대는 뭐야? 남학생만이지 이번에도. 귀찮게 하지? 그럼 300분의 남학생만 뽑아. 12, 시, 3이지. 아, 2지. 12, 11, 2로 나누니까 66이야. 1에서 빼자. 이거 빼기 전에 약분이 쉬우니까 그냥 50분의 11이지. 그래서 50분의 39라는 정답이 만들어지지. 자, 그 다음에 34야. 아이고. 상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다. 세 장을 동시에 꺼낼 때 꺼는 카드에 적혀있는 세수의 최대값이 6 이상이 될 확률. 그냥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또 6건으로. 세수의 최대값이 6 미만 이럴 확률을 계산하면 되지. 어찌됐든 임의로 동시에 꺼내니까 얼마냐? 10시 3이지. 10시 3이 19, 8. 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나도 왜 이렇게 안 외워지니. 그래서 120까지네. 120까지인가 그렇긴 했는데. 자, 120분에 6 이상의 반대는 세수 중에 최대값이 6 미만 즉 5 이하라고 써놓을까? 즉 아무리 커봤자 5까지만 나와야 되니까 차라리 이제 1에서 5까지 중에 몇 개 나와버리면 3개 나와버리면 이런 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5이 3이 되는 거지. 이건 10가지고 약분하면 12분의 1이네.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지. 쉽지? 자, 그 다음에 4개나 꺼내는데 뭐부터 계산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 74부터 계산해야지. 765, 321이니까 35네 얘는. 자, 그럼 35분에 6건 계산할 거야. 흰 공 2개 이상이란 말은 2개 또는 3개 또는 4개니까 이번에는 흰 공이 1개 이하로 나오면 되지. 즉 흰 공이 1개,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0개, 검은 공이 4개면 6건 확실하지? 자, 그럼 흰 공이 4개 나올 1개 나올 확률은 41. 33이지? 그래서 이거 몇 가지야? 4가지지. 근데 검은 공은 4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 개수가 부족해서. 뭐 안 돼. 그래서 이게 6건이니까 정답은 여기 보이지? 아니다. 여기 보이지? 자, 그 다음 305번이야. 3개씩 모두 9개가 들어있는데.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3개를 꺼내야 되니까. 9, 시, 3이지. 9, 8, 7, 3, 2, 1. 84. 좋아. 그러면 250원 이상 너무 많아. 금액이 크고. 250원보다 미만이 될 때를 구해보면 얘로써 아무리 큰 금액이 나와봤자 150원. 그치. 50원짜리 그나마 3개를 뽑을 때 3개 나오면 되니까. 또 200원까지는 가능해. 250원은 안 되지. 그럼 150원이란 말은 50원만 3개 뽑으니까 33이겠지. 이 3개 중에 3개를 뽑아. 또 200원은 얘 2개랑 얘 하나를 뽑으면 되니까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되지. 다른 방법은 없어. 그래서 요건 1가지, 이건 9가지니까 6건 10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84분의 10이고 1에서 빼면 84분의 74가 되지. 약분을 해주면 37, 42가 되고 분모 분자를 더하니까 79라는 정답이 완성이 되지. 자, 자, 일단은 또 12장에서 3장을 선택을 해놓자. 12시 3.
220까지. 이 중에서 선택한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두 장 이상. 그럼 여섯 건 뭐야? 두 장 미만이란 말은 같은 숫자가 하나씩 나온다? 같은 숫자가 없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모두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모두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 당연히 1, 2, 3, 4 중에 하나씩만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경우 4시 3개가 있고, 예를 들어 그 4시 3이라는 게 얘랑 얘랑 얘라고 치면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 여기서 한 장을 뽑아야 되잖아. 같은 숫자가 안 나오려면. 그래서 31, 31, 31이 되는 거지. 그러면 4 곱하기 27이니까 108이 되고. 그러면 이거 약분을 할까? 약분을 하자. 428, 47에 28. 45, 20, 45, 20. 그래서 6건이니까 맞지? 이래서 빼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 8. 뭐 교란순열과 관련된 건가? 6명의 학생에게 한 개씩 다시 돌려줄 때 A, B가 모두 자기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래. 일단은 6개를 6명에게 A, B, C, D, E, F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당연히 6팩토리얼이지. 그런데 A, B가 자기 자신의 학생증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게 좀 어렵지. 그래,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A가 자기 자신 걸 받았을 때 한번 풀고, B가 자기 자신 거 받았을 때 한번 푼 다음에, 마무리로는 A, B가 자기 자신 걸 받았을 때를 한번 빼줘야 되겠지. 집합 개념처럼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거는 A가 자기 자신 걸 받았으면 5팩토리얼만큼 여기가 열거가 되겠지, 학생증이. 마찬가지야, B를 제외하고 여기도 5팩토리얼만큼 열거가 될 거야. 그럼 뺀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AB가 받았을 때랑 여기도 AB가 받았을 때를 두 번 계산한 거니까 한 번 정도 얘를 계산해서 빼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된 거를. 그래야 이제 한 번만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는 몇 팩토리얼이겠어? 4 팩토리얼이지. 그러면 720분에 240이지. 120, 120. 24를 빼면. 24로 약분을 하자, 그냥. 30분에 10 빼기 1이니까. 30분에 9고, 10분에 3이네. 그럼 정답은 뭐 써야 돼? 4번 체크하면 되지. 자, 306번이야. 3개의 상자 안에 임의로 집어넣으려고 한다. 공에 적혀있는 수와 상자에 적혀있는 수가 적어도 한 개는 일치. 6건은 모두 불일치지. 일단 공을 넣는 방법은 당연히 3팩토리얼이고. 모두 불일치 시켜봐. 모두 불일치 시켜봐.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1, 2, 3이라는 요 상자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경우가 불일치야. 2, 1, 3은 안 되네. 2, 3, 1. 혹은 3, 1, 2. 다른 방법 없어.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약분해 보면 6, 3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계속 6건을 계산해서 정답을 찾아보자. 6건 라인이네, 계속. 자, 일단은 4명이 자리에 앉아보자. 그럼 당연히 4팩토리얼로 출발해야겠지. 전체 경우에서. 자, A와 B 중에 적어도 한 학생이 자신이 처음 앉은 자리와 다른 자리에 앉을 확률. 적어도 한 학생은. 그러니까 A가 다른 자리에 앉거나. 적어도 한 학생이니까 뭐 합집합 개념이지. B가 다른 자리에 앉을 확률이래. 그럼 요거는 6건의 의미로 따지면. 아, A와 B가
자신의 자리에 앉은 경우지. 그러니까 아까랑 좀 문제가 다르지. 여기는 봐보면 알잖아. A랑 B 모두야 모두 돌려받지 못해. 그러니까 A도 못 받고 B도 못 받는데 모두니까 요거잖아. 그러면 얘는 the 모르간에 의해 요거잖아. 그럼 얘의 여 사건을 계산하려고 A랑 B가 받았을 때랑 둘이 받았을 때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얘의 여 사건이 A 합사건 B가 되니까 C를 떼니까. 그런데 여기는 적어도야 합집합이잖아. 그 다음에 A 중 B 중 자기 걸못 받는 경우는 드모르간. 그럼 얘의 여 사건은 당연히 AB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 앉은 경우지. 그럼 처음에 자기 자신의 자리가 여기라고 치면 여기 앉았다고 치자고. 그럼 이두 사람이 위치 바꾸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지. 그럼 요건 12분의 1이니까 정답은 5번이 돼야 되는 거야. 요거랑 요걸 좀 여사건, 아니 여사건 따질 때좀잘 구별을 해뒀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308번이야. 적어도 한 쌍은 문제집이 해설지가 일치. 적어도. 그러니까 이걸 A, B, C, D라고 하면 일치야, 일치. 적어도 한 쌍이 일치. 적어도 한 쌍이 일치. 적어도 한 쌍의 일치가 뭘까? 모두 불일치지, 불일치. 예. 합집합을 부정한 거니까 교집합으로 의미가 바뀐다는 소리야. 예? 모두 불일치. 어쨌든 이 문제집 안에 얘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사패기이긴 해. 근데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 선생님이 교란순열로 외워놓으랬지, 9가지. 그래서 빼면 요게 이제 24분의 9니까 24분의 15가 되고 약분해서 8분의 5가 되는 거지. 4개의 교란순열은 위치 바꾸기. 4개가 모두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가 9개였어. 그 다음에 5개는 44가지다. 이런 거 외워놔야 돼. 편하려면. 자, 이제 9번이야. 곱이 짝수가 되는 함수 찾으래. 일단 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어우, 크네. 6파이 3이지. 매번 6가지에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곱이 짝수보다는 곱이 홀수인 경우를 계산하는 게 낫겠지. 여사건으로. 그럼 곱이 홀수가 되려면 1도 1, 3, 5한테 가야 되고, 2도 1, 3, 5. 즉, 홀수끼리만 곱해야 홀수 되잖아. 짝수 하나라도 끼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3파이 3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2파이 3분의 1이니까 정답은 이제 8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런데 8분의 7이라고 적어야지. 난 여사건 풀었으니까. 아, 이거 주의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BC라 할 때, 그러면 이거는 뭐 이렇게 끄어버리고 풀면 되지. 일단은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당연히 6파이 3이지.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런데 이 케이스는 A랑 B가 다르고 B랑 C가 다를 때 해보면 되지. 그럼 해보자. A랑 B가 다를 때는 몇 가지지? A랑 B가 달라야 돼. C는 상관없어. 6P 이겼네. 그리고 C 때문에 6을 한번 더 곱해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6P이지. 6을 또 곱해줘야 되지. 그런데 뭘 주의해야 돼? 모두가 같지 않을 때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셌으니까 한번 정도 빼줘야지. 그게 6P3이겠지. 빼줘야 돼, 이렇게. 중복이 있을 수가 있네, 진짜로. 자, 그러면
잠깐. 바보지였다. 그지? 이 말이 뭔 말이야? 둘 다 다르다는, 아니, 셋 다 다르다라는 소리잖아. 그지? 바보지 날 뻔했네. 그냥 다 달라야 되니까 그냥 6피? 3이 올라가면 되지, 여사건을.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지? 하나라도 같아버리면 0 되거든. 하나도 같으면 안 돼. 다 달라야 되거든, 여사건은. 0이 안 되는 것 찾아야 돼. 그래서, 666이지? 6549, 이렇게 약분하고, 18분의, 뭐야? 정신이 없냐? 3, 2, 아, 또 약분이 되네? 9분의 5네. 정답은 9분의 4라고 적어주면 되지. 어, 틀렸네? 뭘 또 잘못한 거야? 모두 다르면 되니까. 6표 맞는데? 뭘 잘못했어, 내가? 아까 계산한 게 맞았단 소리야? 뭐야, 이거? 곱한 게 0이 안 되려면. 아이고, 진짜 실수했네. 계속 이러네. 아이씨, 요새 바보가 된 기분이야.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러나. 아, A랑 C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네. B랑만 다르면 되구나. B랑만. 그치? 에휴, 그러면 A, B, C에서 P를 먼저 정해버리면 되잖아. P를 정하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어. 6가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B가 1이라면 얘들은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 얼마야? 5, 파, 2, 2가 되는 거지. 미안하다. 에? 자, 그 다음 아까 6, 파, 2였지? 6, 파, 3. 에. 그럼 이렇게 6 하나 정도는 약분이 되면서 에? 36분의 25네. 그래서 정답은 36분의 11이 돼야겠지. 에이고, 이렇게 대충 풀면 안 되는데. 한 방에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 좀 이해를 해주라. 자, 309번이야. 곱이 짝수가 되는 함수의 확률을 계산해보자. 곱이 홀수가 되는 거 계산하면 됐었고,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4파이 3이지. 곱이 짝수가 돼야 돼, 이번에. 그럼 홀수로 했지. 네, 홀수를 계산하는 게 좋거든, 곱은. 그럼 여기서도 모두 홀수만 선택해야 되는데 홀수가 공교롭게 두 개밖에 없어. 2파이 3이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의 3승분의 1이 되니까 8분의 1. 정답은 8분의 7이라고 적어야겠지. 6건으로 풀었으니까. 자, 그 다음이야. 2번. 아까가 이 문제지. 네. 6건으로 풀면 모두가 뭐 해야 돼? 달라야 되지.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다 6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6파이 3이고, 이번엔 모두 달라야 되니까 6피 3이 6건의 확률이 되는 거지. 1에서 빼주면 돼. 이거 아까 답도 있었는데 몰라. 생각도 안 나. 666654. 1 빼기 9분의 5래. 9분의 4 하고 답이 나오지. 이거랑 헷갈려 버렸어, 쌤이.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 그럼 얘의 여사건은 뭐야?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작을 수 있겠어? 없잖아. 같을 수는 있겠지. 제곱을 했는데 어떻게 작아져? 같다가 뭐였어? A, B, C가 모두 같다 했지. 그래야 다 0이 되니까, 얘들이. 0을 제곱해야 0이 되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 6파이 3, 216이고. 모두 같다라는 말은 1, 1, 1, 2, 2, 2, 3, 3, 3, 4, 4, 4, 5, 6, 6, 6까지 있지. 6가지가 있지. 그래서 약분하면 36분의 1이 되고, 정답은 이걸로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러블리에 들어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하지.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많네. L이 두 개나 있어. L 두 개. O, V, E, Y 모두 다르네. 나열하는 방법은 6팩토리얼을 같은 거두 개, 2팩토리얼로 나눠서 360까지 나오지. 이 중에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이건 대놓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 꼭 여사건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 여사건은 뭐 답지에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풀자. OVEY를 먼저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지. 그럼 이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돼? 같은 문자인 L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하나씩만 넣어주지? 근데 L과 L은 똑같은 거라 순서는 필요가 없어. 자리만 정확히 골라주면 되니까 자리를 고르는 방법이 OC이지. 이 다섯 개의 자리 중에 하나씩 고르면 얘들이 들어갈 거니까 이웃할 일도 없어. 그래서 이제 약분을 해보면 이게 10이네.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 24인 거 알지? 36분의 24니까 정답은 이제 3분의 2로 계산이 되는 거지. 자, I love mess 6개의 문자를 이 하트가 맨 앞에 오지 않다? 그치? 뭐, 이것도 여사건으로 하면 돼. 하트가 맨 앞에 오자. 오히려. 그 말은, 일단은 모두 다르니까 6팩토리얼이고, 하트가 맨 앞에 오면 나머지 5개의 문자만 배열하면 되니까 당연히 5팩토리얼이겠지. 1에서 빼주면 1 빼기 6분의 1이라 정답은 이렇게 5번이 나와요. 자, 그 다음 311번.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 4개와 4, 5, 6이 적혀 있는 검은 공. 아,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1, 2, 3, 4가 있고, 검은 공 4, 5, 6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렬로 나열이네. 그냥 7팩토리얼이지 전체는.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이 이웃하지 않게, 같은 숫자가 여기 적혀 있거든. 그러면 이웃하게지. 이 4끼리 뭐 하는 경우 이웃할 확률을 계산해서 여사건 마무리하자. 그럼 이웃하면 한 묶음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나열하는 것처럼 하면 돼. 6팩. 그런데 얘들이 이웃하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2팩. 이렇게 약분하면 7만 남고, 여사건의 확률이 7분의 2니까 정답은 7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12라고 써주면 되지. 맞네. 자, 그 다음에 음화정 문제 나오면 무조건 중복 조합이었지. 전체 경우의 수는 3H 10이 되겠지. 그러면 12C 10이고, CBC 1랑 같으니까 12, 11, 2, 1, 66까지 하되. 그런데 얘를 계산하래. 이 말은 모두 달라야 된다는데 은근히 다른 걸 세기가 어려워. 이거는 숫자를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등호를 주자. 등호를 줘. 여사건으로 풀게. 그럼 누군가는 같아야 돼. 예를 들어 X랑 Y가 같을 수도 있고, Y랑 Z가 같을 수도 있고, Z랑 X가 같을 수도 있고, 심지어 X, Y, Z가 같을 수가 있나? 합이 10일 때는 셋이 같을 수는 없네, 다행히. 그러면 X, Y는 같지만 누구랑 다를 때, Z랑 다를 때 한번 해보고, 어차피 이 패턴들이 똑같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지. X랑 Y가 같고 Z가 다르게 해보자. 어떻게 돼? 00, 10, 118, 226, 334. 맞지? 442, 550. 6가지 있네. 맞지? 그럼 얘도 똑같이 해보면 X 다른 경우에도 6가지, Y가 다른 경우에도 6가지 되고, 그러면 얘들이 이제 0이 되겠지. 하나라도 같아지니까. 그리고 얘는 어차피 될게 없어. 그래서 6, 3, 18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6건의 확률은 66분의 18이라는 소리야. 6개씩 3번. 그래서 약분하면 11분의 3이라. 정답은 11분의 8이 돼야 되고, 내가 써야 될 정답은 19를 적어주면 되지. 맞지? 맞네. 자, 이제 3번이야. 왜 이렇게 많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1.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을 계산하래. 곱은 역시 홀수가 제맛이지. 예. 자, 그러면 가보자. 일단은 만족하는 양의 정수야, 이번엔. 그럼 어쩌래, 선생님이? 11개가 있는데 얘들한테 미리 한 개씩을 주랬지. 그럼 8개가 남지. 그럼 8번만 선택을 하면 중복조합처럼 해결이 된다 그랬어. 혹은 양의 정수가 되기에 밑작업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지. X를 미리 2를 주라고 했어. Y도 미리 2를 주고 Z도 미리 2를 주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식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8이 되겠네, 8. 그래서 얼마야,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2치 8이 되는 거지. 3의 2치 8 맞아. 자, 그랬을 때 XYZ가 세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는 그냥 찾아줘버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홀수가 되는 방법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적이 있어. 에?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A, B, C가 선택을 받지 않아도 알아서 최소한 1 혹은 3 혹은 5가 되는 홀수 형태의 순서쌍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얘들 여기다 넣어보면 식이 2A, 2B, 2C는 또 8이 되겠지. 3이 넘어가서.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되면서 당연히 6건의 경우의 수는 3H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되고, 자, 3H 8은 10C 8이니까 45겠네. 얘는 6C 4니까 6C랑 똑같아서 15가 되겠지. 3분의 2야. 따라서 내가 계산해야 될 답은 3분의 2고, 걔들을 다 알았으니까 5가 되면 답이지. 5 맞지?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에서 짝수 주기, 홀수 주기 뭐 기억을 해놔야 돼. 이번에도 순서상 당연히 음이 아닌 정수야. 아까처럼 양의 정수 아니니까 2를 미리 줄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3H 9일 거야. 에? 그랬을 때 선택한 순서상 A, B, C가 또는 나왔네. 그럼 얘의 여사건은 뭐냐? A가 2보다 크고 B가 2보다 크다지. 됐지? C는 그냥 음이 아닌 정수면 되나봐. 그럼 여사건은, 여사건 A를 이렇게 주면 되지. 2보다 커야 되니까 미리 2를 줘버리면 된다는 소리야. B도 이렇게, C는 그냥 C 자신으로 놔두면 돼. 이거는 여기다 넣어버리면 A, B는 알아서 2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이 하나 나오지. 2가, 요 2 더하기 2가 2항에서. 그럼 요거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어? 중복조합으로. 3H 5였지. 자, 그럼 6건의 확률은 위에, 밑에 거는 11시 9니까 55가 되겠고, 위에 거는 7시 5니까 21이 되겠지. 그럼 이제 여사건은 계산을 해냈어. 오히려 얘의 반대를 풀어냈고, 1 빼기 55분의 21은 55분의 34가 되겠지. 그래서 또 둘이 나와래. 89라는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딱 하고 이제 단원 종합 문제를 풀 거야. 여학생 4명, 남학생 2명이 6명 모두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
600토리알이지? 네. 근데 첫째 날 또는 여섯째 날에 남학생이 봉사래. 이어 사건은 뭐야? 첫째랑 과 여섯째 날 누가 여학생이 봉사활동 하는 케이스를 빼버리면 되겠지. 네. 그지? 자, 그러면 첫째 날 여섯째 날 여학생을 꽂아주자고. 1, 2, 3, 4, 5, 6인데 여기 여 주자고. 일단 여학생을 꽂아주는 방법은 뭐야? 4P이지. 여학생을 줄을 세워야 되니까 두 명을. 그다음 남은 사람 몇 명? 네 명을 줄 세우면 되지.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돼.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6 곱하기 5가 남고, 이건 4 곱하기 3이잖아. 이렇게 약분되고, 또 이렇게 약분되고. 그럼 1 빼기 5분의 2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거야. 일단은 고생했어.